모르겠지만 맛있어 보이니 일단 먹어봅니다. 어머, 어르신, 편의점에 입이 먼저 마중 나가네요. 유연한 목 자랑하며 제대로 즐기는데요. 쌈 싸먹어도 맛있고 초고추장에 찍어 먹어도 맛있으니 주연이고 조연이고 어머 의미 없어요. 아주 훌훌 넘어가는 게 부드럽고 싱싱함이 느껴지는데요. 회가 정말 싱싱해요. 싱싱하고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예, 이쯤에는 회도 맛있지만 더미도 맛있어서 덤 먹으러 와요. 회 맛 최고죠. 근데 이거는 이게 중요치가 않아요. 덤이 언제 나와요? 덤이 따지만 빨간 게 나와요. 궁금하죠? 빨간 게 뭔지. 네. 당연히 궁금하죠. 이따시만 하고 빨간 게 아닌데. 밀당하듯 감칠맛 나게 알려주는 덤의 힌트. 그러니까. 과연 그 정체는? 와! 이게 진짜요? 덤이라고요? 덤. 덤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드디어 찾았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어메이징한 덤의 정체는 바로 랍스터. 우와. 탄탄한 빨간 껍질 안에 부드럽게 꽉 찬 하얀 속살. 아니, 비싸서 사 먹을까 말까 한참을 고민하게 만드는 고품격 맛의 결정판 랍스터가 덤이라고요? 해보다 랍스터가 더 비싼 거 아니에요? 그쵸. 랍스터가 더 비싸지 않아요? 해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네요. 그렇죠. 보통 랍스터만 시켜도 기본 6만 원이 훌쩍 뛰어넘는데요. 후덜덜한 몸값에 이 랍스터 진짜 덤 맞아요? 우리는 그냥 회만 생각하고 회만 먹으러 왔는데 이 랍스터까지 나오는 게 진짜 우리가 돈을 쓰러 왔다가 돈을 벌고 가는 느낌이에요. 횟집 가서 이렇게 랍스터 나오는 건 처음 봤어요. 제가 뭐부터 먹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냥 많이 나와가지고 참 행복하네요. 예. 회를 시켰는데 랍스터까지 주다니 눈이 번쩍 뜨이는 덤의 맛. 나 1년에 한번 먹을까 말까. 이 집에 오면 회도 먹을 수 있고 랍스터도 같이 먹을 수 있어서 일석이조고 전체적으로 보면 바다를 먹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아, 정말 맛있다. 최고예요. 우리 집도 횟집하거든요. 아. 여기 와서 이걸 먹고 있네. 아니, 랍스터 준다고 해서 저희 집에 랍스터가 없어서 랍스터 때문에 왔어요. 쌈 야, 사실 회 먹으러 왔는데요. 회를 못 먹겠어요, 지금. 손님을 끄는 비결을 두고 펼쳐지는 주연 대 주연의 진범 승부. 먼저 차원이 다른 배꼽 크기로 강력한 포스를 자랑하는 덩 랍스터. 빨간 껍질 안에 눈꽃처럼 내려앉은 새하얀 속살. 살도 많아요. 극강의 네, 식감까지 섬세하니 이보다 더 으리으리한 비주얼은 없다. 랍스터의 숨겨진 매력까지 낱낱이 확인하기 위해 그들의 아지트 수조로 찾아갔습니다. 덤이라고 우습게 보지 마라. 집게는 묶여 좀 서럽지만 몸값만 놓고 따지자면 이미 주연급. 관리하는 수조가 따로 있네요. 그럼요. 이게 사람들한테 덤이라고 그냥 아무거나 막 주면 안 되고 좋은 걸 주면 안 되거든요. 저희는 꼭 살아있는 것만 드리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